정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운자빵, 온주법 이렇게 두 가지 문헌에 세 가지 방법이 되어 있는데요. 정향주 소운자빵의 기묘 1500년대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빚기에서 오래 돌수록 술이 달콤해지며 햇볕이 들지 않은 곳에서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과 항아리 필요하고요. 온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 정향 극렬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온주법에 나와 있는 정향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1. 찹쌀 두 대를 여러 번 씻어 익게 찐다. 2. 누룩 7홉을 끓는 물한 마리 섞어 차가워지거든 항아리에 넣어 서늘한 데 둔다. 덧술 3일 후에 1. 찹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밥으로 지은 후에 섞는다. 2. 7일 후에 걸러낸다. 맛이 향기롭고 톡 쏜다. 매우 더울 때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정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부 1835년경이고요. 정향 끓인물, 정향 숙수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향 5알 주겸 7조각을 불에 구워 끓는 물에 넣고 밀봉한다. 조금 지나서 쓴다. 그거가 필령이고요. 조리법 1. 정향 5알과 주겸 7조각을 불에 구워 끓는 물에 넣고 밀봉한다. 2. 조금 지나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